안녕하세요. She Tests Again K 가스펠로 인사드리는 찬양사역자 송정우입니다. 제1회 K 가스펠을 통해서 만났던 찬양사역자들과 함께하는 Again K 가스펠.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사역의 꿈을 품고 나누는 찬양과 고백들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시간 오늘도 마련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요, 오랫동안 찬양사역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찬양사역자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후배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 무척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도 그 설레임으로 Again K 가스펠 네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Come this way, let me be a friend. My home's open wide. We can live here. We can di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곳의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오늘 가족으로 함께 참여한 정진수 가족님, 각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저는 가족 찬양할 때 테너를 맡고 있는 아빠이면서 가장인 정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정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아들 정수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 동안 언니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모 김미경입니다. 와, 엄마가 아닌 이모가 함께하는 가족 중창단. 이 특별한데 어떻게 특별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원래 같이 언니도 같은 팀이었는데 네. 이번 그 K가스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팀 정원이 4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빠지고 제가 언니가 함께 빠졌군요. 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찬양하는 것도 사실 요즘 옛날에는 많이 뭐 가족 예배 이러고 드리긴 했는데 요즘 바빠서 그렇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모이게 됐는지 자주 모여서 진짜 이런 찬양을 같이 하세요? 예, 예. 저희가 또 이제 같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니까 이모도 예 오. 같이 살아요. 또 동거인이고 그러시군요. 진짜 가족이네. 네, 진짜 가족이에요. 네네. 어디 가면 5인 이상 갈 때 다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또 성가대 같이 또 하고 또 찬양단에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그런 찬양들을 같이 맞춰보고 이제 뭐 화음도 넣어보고 이렇게 또 저녁에 모이면 가족 예배 드릴 때 하고 그런 또 찬양들을 좋아하니까. 저희 다른 가정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많죠. 저희 따로 연습실 갈 필요 없이 예, 네 예. 몇 시까지 모여라 이렇게 함께 하시겠네요. 따님에게 좀 여쭤볼게. 이렇게 사실 아빠가 뭐 엄마가 아니면 이모가 같이 하자고 할 때 쑥스럽고 부모님만 나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따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참가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 가족 모두가 아무래도 찬양에 달란트가 있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자주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에서도 찬양 사역에 그 찬양을 같이 이제 동참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지인을 통해서 이 K가스펠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좀 트로트나 각종 음악 프로그램들이 이제 인기리에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딱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아, 정말 좋은데 가족들이라서 제일 자연스러운 데가 K가스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드님 우리 수창 씨한테 물어볼게요. K가스펠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족들의 신앙에 이렇게 그냥 가정 예배 드리거나 그냥 찬양하면 은혜로운데 또 대회를 위해서 예민하게 하다 보면 싸우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또 도움이 되셨어요? 아니 물론 뭐 계속 순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평소에 찬양 부를 때랑 이제 경연대회가 네. 있었을 때 우리 한번 힘내서 다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기쁘고 이제 벅찬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네. 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경연대회가 아무래도 세상 것과 다르게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찬양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평소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부족하지만 짧은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돼서 이런 것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연습실에 몇 시 모여 그러고 이렇게 가족 생활이 있고 찬양하는 생활이 있는데 이게 다 섞이신 여러분이 사운드 오브 뮤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또 함께하면서
이 K가스펠에 참여하면서 가족이 또 새로운 비전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저희가 해보니까 네. 아 우리가 좀 많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K가스펠에 처음 참여할 때는 또 긴장도 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찬양 사역에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우리도 조그만 달란트지만 야, 또 이 기회가 되면은 이러한 길을 또 열어주시면 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이러한 찬양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그런 것에 이렇게 같이 힘써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전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찬양으로 동역 너무 좋죠. 사실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가족으로 정말 그렇게 찬양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이때 우리 이 가족을 통하여서 놀랍게 가족이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이모님, 이모님도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눠주세요. 어땠는지. 제가 정말 많이 떨어요. 그래서 그래요. 무대 공포증이 되게 많은데 너무 감사한 게 이거 가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K가스펠 할 때 예선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게 떨리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 자체만으로 전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가족이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눈물 고였노 사흘이니 그에게 감당케 하셔 또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안녕하세요, 우장아 씨.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네. 괜찮지. 교수님. 워낙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전부 선생님 아니면 어머님, 얘들아. 이게 다 맞네 뭐. 입이 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선생님 나와서 죄송합니다. 찬양 사역을 워낙 활발히 하셨고 저도 우리 오장아 씨의 노래 진짜 좋아하고 유튜브로도 찾아서 듣고 우리 또 듀엣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이 K가스펠 나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시게 된 이 K가스펠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끄럽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상금이 할렐루야. 진짜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금이 너무 좋았어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상금이 너무 좋다. 이제 그랬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뭐 다른 대회도 나갔었는데 뭘 또 나가냐고. 나이도 그렇지.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장한 형제는 중견 찬양 사역자 아니었어 이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나도 중견 사역자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벌써 나이로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망설였어요. 이게 나가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그냥 최고의 가스펠 가수를 뽑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거기에 돈보다도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결과도 좋았잖아요. 그죠? 아, 네. 너무 감사하게 네, 큰 상을 주셔서. 의상을 받았는데 네. 그것도 제 정도 도움이 되셨죠? 네. 사실은 그 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들이 너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계신 또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갇혀 지내셨잖아요. 근데 그 상금을 많이 주셔가지고 가족 여행도 잘 다녀오셨어요. 네네. 근데 또 많이 대회도 했고 또 음원도 냈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특별히 K가스펠에 있는 그 과정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우장아 씨 워낙 노래를 했지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 전에 나왔던 대회는 라디오 방송 대회였어요. 아, 비주얼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안타깝게도 제 외모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랬었거든요. 잘생긴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CTS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처음 열리는 대회였고 또 아무래도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한국 가스펠 음악에 또 교회 음악에 뭔가 획기적인 바람을 또 불어일으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보자.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여기 가면 분명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아마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열창 지금도 저도 기억나는데 K가스펠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다 뭐 매 순간마다 뭐 은혜가 아니고 감사한 적이 없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진짜 모든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아. 이 프로를 위해서 애써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뒤에서도. 네, 앞과 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이 정말 이렇게 좋은 프로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냥 밥 숟가락만 얹은 것 같은 생각이. 네. 네, 진짜 대회를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사역의 기회가 참 많이 없고 특별히 지방에 창원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방에서 정말 많이 왔어요, 그죠? 네, 제가 뭐 아는 분들도 계셨고 네, 지방에 네. 계신 분들, 특히 부산, 창원, 대구, 포항, 네, 네, 정말 많이 왔는데. 상이라는 건 이렇게 한정적이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그동안 알아주지 않더라도 계신 곳에서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신 것 같아서 그 점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창원에 계신 오장아 씨 부르면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요즘 비행기 값이 되게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네, 굉장히 편안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찬양 사역자를 새롭게 일으킨 K가스펠 1회였는데 또 1회를 참가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대회에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숨겨진 곳에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인 것 같고 용기를 내셔서 다음 대회에도 정말 저보다도 더 노래를 잘하시고 정말 잘 준비된 그런 분들이 많이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찬양사역자로서 자신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고 앞에 서게 되다 보면 제가 어떻게 뭐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노래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오장한 씨의 또 그 길을 보면서 힘을 나고 큰 선배로서 그 길을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찬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님,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모두 시작됐고, 오직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리라. 시작됐고 오직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리라 오직 하나님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모두 시작됐고 오직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찬양과 함께 이 찬양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K-가스펠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K-가스펠 결선 현장 실황이 담겨있는 이 기념 앨범을 통해서요, 앞으로 이어지는 K-가스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지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유리 씨. 안녕하세요. K-가스펠 마스코트가 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뮤지컬 공연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하마터면 어게인 K-가스펠에 출연하지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기뻐요. 와, 뮤지컬 배우로 그렇게 바쁘게 다녔다는데 K-가스펠 대회는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항상 제가 뮤지컬 대회나 아니면 동요 대회만 참가했는데 아빠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가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많이 듣고 부르는 게 뮤지컬 넘버 아니면 동요인데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참에 K-가스펠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세상 무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이 무대를 통해서 변화가 있다면, 아까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대회를 나온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찬양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너무 이쁘다. 그런데 이 대회에 정말 나이 많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가수들도 있었고 또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 되게 많은데 매번 대회 나갈 때 지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고 엄청 힘들진 않았고요. 네. 그냥 연습하는 거 빼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떨어져도 괜찮고 붙어도 좋으니까 그냥 연습할 때 빼고는 괜찮았었어요. 그랬구나. 결승까지 다 끝나고 이렇게 K가스펠 통해서 어떤 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작년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콩쿨 같은 게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또 실력도 부족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방구석 콘서트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네,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좋은 실력을 주셔서 제가 이런 무대에도 설 수 있고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K가스펠 결성까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우리 유리 씨? 찬양 사역도 하고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무대에 많이 쓰고 싶어요. 유리 씨의 계속 커가면서 부르는 그 찬양 너무너무 기대하고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때 감동을 줬던 곡 제가 신청해도 돼요? 네. 나로부터 시작되리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씨의 이 찬양, 멋진 찬양.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렇게 찬양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들어볼까요? 나타내리라 너.
선한 능력으로 일어난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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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K가스페 일정이 짧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그 무대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진짜 생각보다 짧진 않았어요. 그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산 넘어 바다가 아니었나. 하나하나 좀 벅찬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곡까지 잘 투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희망가가 뽑혀서 네, 제가 사모님 노래를 하게 돼서 근데 정말 멋지게 편곡했고 또 이 대회를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죠. 그쵸.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더욱더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다른 직업과 환경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게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이때다 하고 싹 돌아서 번호를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SNS 다 추가해서 네. 지금도 끝난 지 한참 됐지만 연락하고 만나지는 못해요. 지역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도 근황이나 활동하는 거 알면서 또 지내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만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벌써 만나지도 않았는데 좀 설렙니다. 와, 정말 평생의 동역자가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어게인 K가스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 K가스펠을 통해서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 지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성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서 하나님이랑 깊은 만남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대회하는 내내 그게 좀 부담이 됐거든요. 제가 찬양할 자격이 있을까?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면서 좀 부담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초대받지 못한 잔치에 온 것처럼 네, 초대권이 없는 것처럼 좀 외롭고 혼자 쓸쓸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진짜요? 네, 그랬어요. 대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 지금 얼굴 표정은 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 그 후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셔서 자유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훨씬 더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 대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쵸? 감사해요. 그래서 네, 어쩌면 우리는 대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정말 우리 지우 씨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저희 가족도 같이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기도했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을 저 혼자 그냥 약속이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이제 온 가족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나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회 같이 있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천국 소망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지금 부모님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직 저도 새싹이지만 저희 가족들은 더 새싹이니까 부담을 느껴요. 제가 잘하고 제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가족들도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우 씨의 노래를 통해서 가족뿐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라와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름답고 말로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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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세 분이 에필로그라는 이름으로 K가스펠 대회에 참가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네, 저희가 에필로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지가 5년이 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멤버 모두가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곳에서 찬양으로 쓰임받고 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차에 저희 황영기 목사님께서 SNS에서 그 K가스펠 홍보물을 보시고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셔서 좀 걱정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황영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거에 시작을 해주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목사님이 에필로그가 방송되고 SNS가 폭발했는데 보시고 어떠셨어요? 목사님 느낌이.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우리 김한 사모님한테 우리 밖에서 둘이 싸우면 안 된다. 혹시 누가 알아보실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막 우리끼리 그렇게 장난치고 막 그랬었죠. 김하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 부부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목사님 사모님이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예전에 희망새라는 이름으로 노래하지 네. 않았나요? 네, 맞아요.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희망새라는 이름으로 우리 제 옆에 있는 현준 친구와 함께 활동을 좀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희망새 멤버들도 각자 이제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던 곳도 이제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게 되면서 희망새가 좀 같이 지속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황영기 목사님을 제가 좀 만나서 다시 에필로그라는 팀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에필로그라는 이름 정말 좋은데 네. 이게 세 분이 함께 이전에도 뭐 K가스펠이 아니어도 함께 했지만 네. 에필로그에게 K가스펠이 어떤 대회였는지 궁금해요. 아, 참 저희 멤버 다 그렇지만 저에게 진짜 특별한 의미가 좀 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졌고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아진 상태인데다가 네. 제가 또 작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좀 마음은 정말 믿음을 놓지 않고 아이 나도 좀 믿음 안에 있으려고 마음은 원하는데 몸과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서 좀 많이 제가 침체되어 있던 중에 또 K가스펠을 나오게 돼서 먼저는 찬양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차고 또 행복했지만 또 생각지도 않게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댓글을 제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봤거든요. 네. 그 댓글 때문에 제가 좀 제가 잊고 있었던 내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좀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래서 저희 멤버들과 같이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댓글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댓글 하나 나눠주세요. 제가 그 결선 무대 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댓글을 좀 보게 됐는데 거의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평생 아마 찬양을 하면서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다시는 찾지 않으려고 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에필로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댓글을 제가 딱 보는데 제가 오히려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7살 때부터 사역을 했지만 좀 기계적으로 했던 모습들이 좀 많았는데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다가 침체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싶어 했었지.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은 어디 갔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날 많이 회개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댓글을 제가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마음을 나눠주세요. 옆에 계시면서 마이크를 꼭 잡고 계시는데 힘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힘을 내면서 전 네. 사실은 에필로그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요. 옆에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주룩주룩주룩 흘리는 걸 보면서 아, 에필로그 찬양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에필로그에 비전이 있다면 네. 네, 저희는 찬양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가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가서 손을 좀 잡아드리며 찬양으로 위로를 전하고 또 힘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곳에 정말 찬양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꾸준히 가려면 저희의 눈이 되어주실 수 있는 동역자분이 필요해요. 네.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러그의 찬양사역에 함께해 줄 동역자들 이 방송 보고 계시죠? 같이 함께 나눠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필로그의 찬양을 통하여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는 진정한 그런 생명이 있는 노래들 계속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되게 했던 그 찬양 오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은혜 가득한 찬양 기대하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체서겐 K가스펠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 만난 찬양 사역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즐겁게 놀아야만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오늘도요 어게인 K가스펠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어게인 K가스펠 마지막 이야기 역시 진한 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필로그의 찬양 들으며 GTS 어게인 K가스펠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주님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